저기 국민의힘 의원님 그 새 일하는 국회 시작했는데 앉아서 듣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시고 앉으세요 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위기 사항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좋은 메시지를 주면 좋을 텐데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 사항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안보 위기 사항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다섯 대를 보내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600mm 초급 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공격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경기 서울 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 무인기에 자풍 무인기나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 무기를 실었다면 서울 지역에 온 비행기 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되었습니다.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난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작전의 실패요, 경호작전의 실패요,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후속 조치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하다가 국방위에서는 서울 북부 전 지역을 거의 왔다 갔다고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금지 구역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떡하지? 비행금지 구역에 침탈됐다. 경호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려하고 너무나 두렵고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이종석과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입니다. 국방비가 열렸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은 개선, 비행기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저 지도는 40년 전 지도입니다. 대략 보고했죠.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저는 서울 북부 은평구 정도만 왔다 갔는지 알았는데 저걸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은평구, 종로, 광진구, 성북구까지 왔다 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가 안 됐는데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봤습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저는 저런 것을 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염출합니다. 밑에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비행금지구이고 위는 한남동입니다. 스쳐갑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상공이 구멍이 뚫혔는데도 그것을 편을 든다고요? 악보를 죽지 여긴다고 말만 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편을 듭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다 같이 여야가